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울산을 이끌 차세대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기업만의 특화된 기술로 특별한 제품을 개발해 승부하는 울산의 미래 기업들 찾아가 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먼저 한 곳을 만나봤는데요. 울산 사랑, 기업 사랑, 나라 사랑, 울산 하면 기업 도시, 기업 도시 하면 울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울산의 미래를 책임져줄 전도 유망한 기업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짜잔! 이곳을 찾아왔어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가보시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렛츠고! 어머,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 알 것 같아요. 느낌 있다고 왔어요. 이 눈치팝 30년 보세요. 안전모자. 야... 저희가 이런 탈부착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자가 넘어졌다든지, 그다음에 이상 심장 박동이 왔다든지, 그다음에 눈 깜빡임이 없다든지 그런 위급 상황들 같은 경우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알려준 안전관리자한테 바로 즉각적으로 알려준 거죠. 이 스마트 센서를 통해 전송받은 정보로 근로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차후 병원과 연계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작업장에서 일어날 위험 상황에 대비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실제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착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헬멧이 미착용 상태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네. 한번 써보시면 네. 착용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썼는데 이렇게 됐어요. 오! 착용 100%. 저희가 지금 측정하는 건 심장 박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심장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박동수의 크기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작업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촬영하다가 이런 날은 또 처음이네. 우와, 이거 보세요. 자, 정말 열심히 뛰는데요.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심박수의 변화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24초인데. 와, 심박수가 요동을 치네요. 체력장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지금 112, 힘들어. 와,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면 얘가 인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근로자가 작업 중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넘어짐으로 표시돼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제품 시판을 앞두고 꼼꼼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 나 스타트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1, 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긴 계획을 가지고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창업한다고 하면은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인내심이 많아야 된다는 점, 그렇게 포인트를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도 역시 기대해도 좋을 곳 찾았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책임져줄 또 다른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짜잔! 네, 일반 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곳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맞이하고 나오셨네요. 네네. 여기는 또 정말 대단한 걸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대단하다면 대단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요? 어떤 네네. 대단한 제품이죠?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화재 사고. 네. 저희가 이제 일반 물이 아닌 물로 끄지 않고 다른 걸로 끌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닙니다. 소화기.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 짜잔.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아파트 우리가 지켜요. 화재 질식 소화포 사용. 질식 소화포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산소 유입을 차단시켜서 소화가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질식 소화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전이나 폭발 등 위험성이 큰 차량 화재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 빠르게 초기 진압하는데 효과적인데요. 이 천을 덮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천이 그런 대단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천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실험을 해보는데요. 신기해. 처음에는 빨갛게 불이 막 올라와서 불이 나지 않을까? 구멍이 네. 뚫리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름만 딱 생겨요. 근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어, 그럼요. 제대로 된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죠. 제대로 된 테스트요? 네네. 자,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러 어디로 왔느냐? 폐차장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실험은 없었다.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량 두 대를 섭외했는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리얼 소방서의 협조 하에 안전하게 촬영 진행이 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식 소화포의 성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식 소화포 시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대의 차량에 동시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도 큰 문제인데요. 물로 껐을 때와 질식 소화포로 껐을 때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질식 소화포를 사용해 차량의 화재를 진압해 보겠습니다. 산소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상태고요. 물로 껐을 때는 그을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파트나 공공기관에서의 차량 화재 때 굉장히 유용하겠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체로 보면 방수포를 이용해서 차량 화재 진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선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물론 인체에 무해한 점은 있지만 수선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현장에서 질식 소화포를 사용해 보니까 연기나 화염도 어떤 방지가 되고 또 신속하게 화재가 진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많았습니다. 자, 아까 사용한 질식 소화포인데요. 불 붙은 곳 전혀 없고요. 구멍이 뚫린 곳도 없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불을 끌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이건 일회용이지만 다회용으로 사용할 것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제품 개발 초기부터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 특히 또 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재산과 생명 보전이 보호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많이 향상시킬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강석이요! 화이팅! 화이팅!